안녕하세요. 후진파파입니다. 요즘 나오는 G80이나 이런 차들 지문 인식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거나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요. 제 차는 쉐보레 올란도 차량입니다. 쉐보레 올란도 차량에 이렇게 지문 인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키 없이도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열고 닫는 것만 보여드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시동 버튼까지도 지문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고 닫는 걸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운전석 쪽에 이 부분이 이제 열쇠 구멍이 있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눌러주면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열쇠 구멍에 지문 인식을 달았고요. 지금 차량 문 닫힌 상태에서 지문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닫는 것도 한 번만 더 누르면 이렇게 문을 닫힐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지문을 인식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만 양쪽 엄지손가락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문 열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불이 뜨면서 인식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엄지손가락을 누르면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제품을 알아보면 지문 인식 모듈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플립플롭, 래치 릴레이, 그리고 차량의 리모컨 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차량 외캐치 도어 쪽에 부품인데요. 저 차는 올란도인데 부품몰에 가시면 이 뭉치와 같이 있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구하시면 되고요. 지문 인식 모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두 선이 전원선이고 이 부분이 이제 지문을 인식하는 부분이고 지문 인식에 따라서 이 세 선이 끊어졌다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정하는 버튼인데요. 이 부분을 꼭 눌러주면 이런 소리와 함께 공장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 지문이나 해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설정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지문을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손으로 보통 여니까요. 왼손이나 오른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리는 10개의 지문이 등록될 때 나는 소리고요. 래치 릴레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신호선입니다. 이 신호선과 이 마이너스가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가운데가 공통 NO, NC인데요. 이쪽 부분이 연결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뗀 이 키뭉치가 있는 운전석 쪽 부분을 이 부분으로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빠집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키로 문을 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없애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한 다음에 무기와 맞춰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에 이 부분을 절단하고 구멍을 내서 이 전선이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쇠 구멍이 이 부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글루건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부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기존의 이거와
어떡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판을 보시면 각 도어락과 도어락에 접점이 있고요. 접점을 납땜을 통해서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했고, 뒤에를 보시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리모컨의 단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리모컨의 단자도 이런 식으로 전선을 연결했고요. 배터리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 부분을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전선 하나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쪽에 배터리 부분을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리모컨에 배터리가 들어온 게 되는 거죠. 이게 모두 배선 작업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여드리면, 먼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어 캐치 쪽에 이런 이 구멍, 키뭉치가 있던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길게 연장해서, 그리고 이쪽 두 선은, 전원선은, 각각의 전원선은, 저는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래치 릴레이선은 이렇게 스위치가 될 수 있는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각각 뽑아서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 선이 아까 두 개였는데, 이 두 선을 이 릴레이의 공통선 검정선과 NC 빨간 선에 연결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래치 릴레이 스위치가 되는 두 선이 지문 인식 모듈의 검정 공통선과 NC에 연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 래치 릴레이에서는 이 도어락에 언락과 락이 있는데요. 언락의 두 선, 락의 두 선이 연결됐습니다. 접점이. 그러면은 두 선 중에 한 선을 각각 하나씩 묶어서 공통선에 묶어주시고, 언락의 한 선, 락의 한 선을 각각 묶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쪽 두 개가 연결되면 리모컨에 언락이 되거나 락이 되고, 이쪽에 락이, 이쪽은 락이나 언락이 되겠죠. 연결이 되면. 그리고 이 뒤에 쪽에 리모컨의 전원부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건전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찬가지로 지문인식 모듈의 공통선과 NO, 그러니까는 연결이 됐을 때 배터리가 연결이 돼서 리모컨이 켜지게, 그러니까는 지금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 설정이 지금 한 1초 정도 켜지게끔 되어 있는데, 지문인식 후에 이 리모컨의 배터리가 1초 인가가 돼서 리모컨이 1초 동안 켜지게끔 되는 원리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제가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전기가 인가되면 이 두 선, 공통선과 이 노란선이 전기가 인가가 되죠. 그렇게 되면 보시면은 연결된 게 리모컨의 전원이 인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래치 릴레이에서 스위치, 두 선의 스위치가 여기와 여기가 서로 끼어졌다가 지금 인가됐다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래치 릴레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인가되는 순간 이 리모컨이 언락과 락을 번갈아가면서 신호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 트림을 원상 복귀하고 모든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키가 있던 구멍에 지문을 이식을 했고요.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문이 잠기고 다른 지문으로는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제 지문으로 이식을 하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닫는 것도 다른 걸로는 못 닫고요. 이렇게 제 지문으로만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버튼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먼지나 방수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커버를 씌우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만든 거로는 시동까지는 못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수만 있고 시동은 안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시동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피다이 해피스마트라이프의 후찐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